펭수의 얼어죽을 고민 상담소. 다른 반 애들이 놀려서 좀 고민이야. 날 밀당해서 고민이에요. 정당해서 고민입니다. 예!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날리겠습니다. 고민 뿌리자.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닭발도 먹고 싶고 엽떡도 먹고 싶어서 큰일이야. 뭐 먹을까? 펭수가 골라줘. 자, 오늘 아침에 닭발 드시고요. 점심에 엽떡 드시고 다음에 또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고민 봅시다. 엄마가 생일 선물로 인형을 사준다고 했는데 하늘색 펭귄 인형을 살지 노란색 펭귄 인형을 살지 고민돼. 내가 아는 파란색 펭귄은 그 펭귄인 것 같은데. 노란색으로 갑시다. 고민 봅시다. 나 요즘 펭수가 너무 좋아. 남편보다 더 좋아. 초딩 아니냐고 친구들이 자꾸 놀려 고민이야. 남편보다는 더 좋으면 안 된대. 남편분도 좋아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봅시다. 6살 딸이 펭수를 너무 좋아해서 고민이야. 아침에 못 일어나서 펭TV만 켜지면 바로 눈 번쩍이야. 안 일어나면 바로 자이언트 펭TV OST를 틀어주세요. 자이언트 펭TV, 자이언트 펭TV 일어나! 고민 봅시다. 학교에서 방귀 끼고 싶은데 못 끼겠어.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냄새나. 썩었어. 아, 냄새나. 누구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닌 척 하세요. 아, 고민 보시오. 고민인 게 고민이야 라고 했습니다. 고민인 게 고민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고민을 만드는 거라는 거 알았지?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면 고민이 아니니까 고민하지 말자. 그러면은 얼음을 다 깨버렸으니까 이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해. 일단은 왜 반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엄청난 책임감이 있겠죠? 자기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 부모님에게 설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달리기가 느려서 다른 반 애들이 놀려서 좀 고민이야. 달리기가 고민이다. 달리기를 못해서 고민이다. 일단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펭수도 달리기는 조금 느립니다. 그래도 하나 잘 못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더 잘하면 돼요. 그리고 놀리는 애들은 정말 나빴네요. 나 좋아하는 애가 날 밀당해서 고민이에요. 밀당. 밀고 당긴다는 말이죠. 어디 보자. 오케이. 자, 밀면은 똑같이 미세요. 당기면 똑같이 당기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밥 먹을래 이랬는데 그 친구가 저를 미는 거예요. 나 밥 먹었는데. 그래 소화 잘 시켜? 이게 아닌데 해가지고 아, 근데 나 사실 지금 소화 다 된 것 같아. 먹어도 될 것 같아. 똑같이 다가가세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같이 먹자. 그거는 이어지는 겁니다. 아내들과 어색하지 않고 얘기도 하지만 완전 친한 애가 없어서 수능일 때 혼자 지낼까 봐 지금 고민이야, 유유. 일단은 그 고민은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다들 친구가 나 좀 이렇게 수련회 같이 놀고 싶은데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다가가서 나랑 먹을래? 나랑 먹을래? 뭐든지 먹을 거로 유인하세요. 맛있는 빙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파티너 매니저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니저가 아주 맛있게 매니저 같이 빙수를 만들어 볼게요. 시작해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거 고민들을 봤을 때 아주 뭐 여러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많더라고요. 방태당에서 고민입니다. 와, 이거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예? 어디서 왕따를 시킵니까? 어디서? 왕따를 왜 시킵니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키는 사람이 문제예요. 예? 바로 그냥. 자, 지금부터 왕따 시킨 사람들 다 보세요. 자, 왕따를 시키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고 따라서 시켜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재밌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정말 가슴 아프고 힘이 듭니다. 만약에 계속 이거를 무시하고 왕따를 시킨다, 그러면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탱이 날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왕따당하는 친구가 보이면 선생님한테 몰래 대신 일러줘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일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닌 거 다 말해야 진짜입니다.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니까 얼마든지 요청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내가 왕따당해서 좀 힘들다, 그러면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죠. 네, 왕따. 아파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푸시고 그리고 갈아서 이렇게 빙수까지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빙수한테 아직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정말 선생님을 모셔와서 고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민들 많이 보내주세요. 펭수와 그리고 우리 매니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부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뱅뱅.